시민이 지방 분권 정부를 중심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룬 스웨덴 모델을 배우기 위해 개설한 시흥 아카데미 스웨덴 학교 제1기 종강식이 22일 참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청강한 시민에 대한 수료증 수여, 개근상 및 모범 학생 선물,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담은 롤링페이퍼 증정이 있었습니다. 이어 마지막 12강,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과 교훈 강의와 더불어 스웨덴 학교에 대한 소감 및 총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흥시를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의 그 얼굴빛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이 단지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흥시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하나가 되는 더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심핑균 학교장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1강을 시작으로 총 12강, 9명의 국내 전문가 강의를 통해 복지국가 스웨덴을 한층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강의는 시흥 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